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 또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특히 나라의 중요한 일일수록 특히 안보와 관련된 일일수록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볼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항상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좁힐 수 없을 만큼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거대한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정부는 항상 중요한 사안일수록 모든 것을 그냥 맹맹백백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감추거나 이렇게 덮거나 또 흐릿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미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느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 가운데서도 전체주의 사회, 초전체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아마도 이런 해법의 차이가 나온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미 이견 존재하지 않는가? 정부는 한미 사이에 이견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6월 11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핵군축, 핵확산 금지 조약 관련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참가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핵군축이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점진적 추진입니다. 점진적 추진이란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 점진적 해법이란 것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핵 보유국의 핵군축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에둘러서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처럼 북한과 첨예한 이핵 관련된 협상을 둘러싸고 그런 상황에서 점진적 해법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했냐 이야기. 당장 이 같은 것을 북한이 악용할 수가 있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비핵화를 추진한 대가로서 대북 제재 완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등을 이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실수라기보다도 의도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외무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발신됐을 때 미치게 될 파장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한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미국과 달리 점진적 해법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법, 한미 간의 해법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잘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의 해법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은 아주 다릅니다. 한국의 해법은 good enough deal, 다르게 표현하면 충분한 수준의 합의 이후에 비핵화, 점진적, 그리고 단기적 이행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포괄적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에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한 겁니다. 이 결과물로서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에다가 채근하는 거죠. 이것 도와주자, 저것 도와주자, 이렇게. 점진적 해법입니다. 충분한 수준의 합의가 되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는 거죠. 그게 한국의 해법입니다. 미국 해법은 뭐냐? 그런 거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빅딜 이후에 주요 시설 핵 폐기부터 이행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최종적이고 완전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영어로 FFVD라고 하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른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것은 미국의 최종 입장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결렬되고 난 다음에 최종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괄 타결, 빅딜 방식의 북핵 폐기. 이미 6월 10일자 국무부 대변인은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할 것이다. 6월 10일자 나온 겁니다. 거기다 완전히 그냥 그 다음날 한국의 외교부가 그냥 김을 빼버린 거죠. 그러면 점진적 해법이 한국 정부의 해법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해법입니다. 2019년 6월 4일날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선비핵화가 아닌, 동시적 병행적 해법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지금도 점진적 해법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현 단계에서 큰 원칙으로 보면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상하고 전혀 거꾸로 가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한미 간에. 근데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절대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한미 이견의 존재 이유는 뭔가? 미국 측은 그동안 북한과 협상해오면서 이용당하고 속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런 식으로 협상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방에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이 협상을 해가면서 1990년대 이래로 협상해가면서 그냥 본인들이 깨우친 겁니다. 세월은 이렇지만 옛날로부터 배운 겁니다. 현명한 거죠. 한국 측은 왜 그러면 그렇게 점진적 해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달리느냐. 첫 번째는 핵심 인사들이 북한의 선의를 믿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선의는 믿을 수 없다고 보거든. 모든 게 다 거짓이니까. 그러나 핵심 인사들은 지금 믿습니다. 북한의 선의를. 두 번째, 핵심 인사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만과 술책 그리고 거짓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들은 뼛속 깊이 거짓과 술수와 책략과 모략이 각인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체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핵심 인사들은 문제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뭐냐? 점진적 이행이라는 것은 이꼴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돕는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절대로 점진적 해법을 선택할 수 없다. 알면서 안 보거나 모르면서 못 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돈 주고 식량 주고 점진적으로 하면 모두 다 핵무기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핵심 인사들은 점진적 해법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2017년도 판문점 회담과 광풍에 가까운 평화무드를 조성한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여건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거의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여권이 선거에서 석권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그날을 재현하는 겁니다.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평화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점진적 해법에 일단 시작이 되면 계속 평화무드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고통을 당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핵심 인사들은 젊은 날부터 북한에 우호적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늘 민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항상 보편적 가치가 우선입니다. 민주적 가치가. 인권, 자유, 생명, 재산과 같은 민주적 가치가 우월하기 때문에 민족이 항상 하위 개념입니다. 핵심 인사들은 민족이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극도의 인권 유린이 발생하더라도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죽어도 침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추념하는데 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치 체계가 다른 겁니다. 민족 우위. 저는 보편적 가치 우위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다운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진적 해법은, 점진적 해법을 우리나라의 핵심 인사들 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은 다섯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진적 해법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치 핵무기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다. 세 번째, 점진적 해법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남한 적화 계획에 동조하는 일이다. 어떻게 지금 그 사람이 그 남한을 적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존립 이유가 남한을 적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존재하느냐 그런 게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존재는 뭡니까? 그냥 예, 갖는 겁니다. 네 번째, 점진적 해법은 대한민국의 핵의 볼모로 살아가는 것에 적극 협조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협조해온 사람들 많죠. 90년대부터 대통령도 포함되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왔습니다. 나는 선의를 가졌다. 선의는 필요 없죠. 우리가 보는 것은 결과입니다. 당신이 선의를 가졌든 악의를 가졌든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당신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다섯 번째, 점진적 해법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북한이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란 사악한 집단의 악의 도구가 되는 거다. 순진하건 순진하지 않건 간에, 알았건 알지 않았건 간에, 선익은 선하지 않은 그런 간에 악의 도구가 결과도 되는 거죠. 그럼 빅딜 해법은 어떤 거냐?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 핵무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빅딜 해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기만 다지 않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그것을 밀어주고 그것을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냐야. 무슨 이유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냐야. 온 사람들의 안위가 관련된 일이잖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양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게 되면 점진적 해법은 한국인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북한의 활동에 협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왜 한국 정부가 북한 해법이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하느냐. 고맙게도 미국이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그 방법이 미국이 선택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역사적이고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빅딜 해법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